네,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또 아침에 등교길, 또 출근길 안전하게 출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엘침마당 시간입니다. 2023 시즌 야심차게 여러분들의 평일 아침을 책임지는 양사장의 트윈스볼만의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또 지난 밤에 있었던 경기들, 지난주에 있었던 순간들, 올 시즌 이번 주엔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2023 시즌은 제가 평일 아침에 이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요 콘텐츠가 매일 이제 밤에 좀 촬영을 하고 이 녹화된 거를 아침에 내보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 경기 직관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좀 연장도 가고 해서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응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고르지 못한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침마당 그 첫 번째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1화잖아요. 그래서 요일별로 간단하게 어떤 코너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봐야죠. 야구가 이제 화수목금 토일에 이뤄지니까 이 지난주에 기억에 남는 순간 탑5와 오게티 또 기억에 남는 좋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또 정말 잘했는데 그 와중에 살짝 아쉬웠던 순간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화요일에는 이제 또 한 주의 야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미리 보기 예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양 사장의 한 주간 골든글러브 그러니까 뭐 LG 트윈스를 떠나서 다른 팀에 잘했던 선수들은 누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LG 트윈스뿐만 아니라 리그의 소식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요일별 조너 화요일에는 양 사장의 주간 골든글러브를 통해서 지난주 잘했던 선수들의 활약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은 이제 경기가 있는 다음날 아침이기 때문에 뭐 우천 취소되면 유동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어젯밤에 펼쳐졌던 경기에 대한 이야기 트윈스볼 투나잇에서 승리를 했다면 못 다뤘던 이야기들 또 만약에 경기에서 졌다면 그래도 뭐 졌어도 한번 복귀해 볼 만한 부분이 좀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엘침마당 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고정 코너는 말말말 선수들의 인터뷰라든지 또 감독 인터뷰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어떤 발언들을 했나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기사를 좀 스크랩을 해와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매일 이제 평일에는 순위표와 함께 KBO 리그의 매치업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투수 안내해드리고요. 또 화요일에는 엔트리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이제 월금 3연전이 끝날 때에는 간단하게 3연전 매치업 결과까지 그야말로 야구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우리 또 양사장의 트윈스볼을 찾아주시는 또 LG 팬분들을 위해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만 있으면 평일에 야구 소식들은 거의 다 들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개막 시리즈였죠. 개막 시리즈 기억에 남는 순간 다섯 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5위는요. 일단은 1차전에 저는 11대1로 그냥 무기력하게 지는 것보다 9회에 5점을 냈는 게 그래도 다음 경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벤자민의 공이 너무 좋았습니다. 벤자민 선수가 굉장히 또 개막전에 맞춰서 준비를 잘했다. 역시 까다로운 투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던 경기였는데 LG 트윈스가 이제 10점 뒤진 9회 초에 오스틴이 볼넷으로 나가고 김기현이 뜬공을 물러났지만 오지환 선수와 김현 선수가 또 볼넷을 골라나가면서 만루 찬스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서 또 김민성 선수의 적시타, 홍창기 선수의 2루타가 나오면서 점수를 넉 점을 추격을 합니다. 이렇게 추격이 되니까 KT도 필승조인 박영현 선수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10점 차로 이기는 거면은 필승조 아껴서 이제 다음 경기를 좀 준비를 하게 해야죠. 개막부터 연투를 하는 상황은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데 뜻하지 않게 박영현 선수가 올라왔고 또 경기를 끝내긴 했지만 김재윤 선수도 몸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영현 선수를 등판을 시킨 것만 해도 좀 수확이죠. 그러면서 5득점을 한 채 경기를 마쳤는데 결국에는 이 9회 타선이 좀 깨어나니까 그 다음 이 경기 바로 첫 이닝에
넉점이 났고 또 비기닝을 만들면서 이제 팀이 또 10득점을 하게 됐고요. 이게 9회 이제 아무래도 좀 이 물꼬가 터지다 보니까 그 다음 경기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결국에는 박영현 선수는 첫날 경기에 뜻하지 않게 등판을 했고 두 번째 경기에는 연장전에 등판을 해서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영현 선수가 또 연투에 멀티이닝 등판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고영표 선수가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어쨌든 박영현 선수를 한번 봐놓고 그 이튿날에 또 패전투수를 만드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4위는요. 아, 우리가 정말 원하던 외국인 타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프리시즌에 미국 최은성이란 얘기를 했는데, 4번 타자 1루수, 지난해 최은성 선수가 하던 역할을 그대로 했던 오스틴 딘의 일요일 활약상을 담아왔습니다. 4월 1일 경기에 시범경기 기간이나 연습할 때 1루수로 출장을 하지 않다가 이제 4번 타자 1루수로 출장을 한 오스틴 선수가 첫 타석에서 또 중전 안타, KBO 리그 첫 안타와 타점, 그리고 2루 도루, 또 나중엔 득점을 하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활약을 해줬고요. 또 이제 3회 초에는 선두 타자로 나와서 2루타를 쳤습니다. 이제 좌익수 쪽에 떨어지는 안타를 치고 또 알포드가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는데 못 잡으면서 결국에는 이 좌중간 쪽에 깊숙하게 타구가 가자 2루까지 과감하게 주루를 했고 2루에 세이브 되면서 2루타를 기록을 했고 또 득점을 했는데, 이 선두 타자 2루타로 인해서 결국에는 비기닝의 시발점이 됐던 오스틴 선수의 두 번째 타석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타자 1순으로 해서 한 타석 더 들어섰고, 이제 8회 초에는 우전 안타로 한 경기 3안타를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주자 신민재 선수와 교체하면서 경기를 마쳤는데, 정말 이 오스틴 선수가 시범경기 때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런데 경기력이 올라왔을 때 생각보다 좋은 컨택을 가지고 있고, 또 첫날에는 볼넷을 골라나가면서 KBO 리그에 적응만 한다면 이 선수는 정말 기본은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하는 능력까지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활약에 만족하면 안 되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해나가길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미처 일요일 경기에서 추가 실점 됐고 설명을 못하긴 했지만 이 장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임찬규 선수의 등판 장면이었는데, 김윤식 선수가 알포드에게 홈런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회에 무사 만루를 허용하고 임찬규 선수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저는 동점만 만들더라도 4대2였기 때문에 무사 만루에서 아웃카운트를 늘리면서 2점 정도는 줘도 초반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타자 조용호 선수를 우익수 얕은 플라이로 잡아내면서 원아웃을 챙겼고, 강백호 헛스윙 삼진 2아웃, 알포드 유격수 직선타로 3아웃,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쳤습니다. 임찬규 선수가 뒤에 이닝에 실점을 하긴 했지만 9대2에서 실점을 하는 거랑 4대2에서 무사말루에서 무실점을 하는 거 완전 다르죠. 네. 4대2에서 무사말루에서 못 막았으면은 이 경기 뭐 연장 갈 것도 없고 그냥 졌을 거예요. KT의 타력이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9대9가 되긴 했지만 앞선 이닝을 잘 막아서 위기 뒤에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비기닝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잘 마련해줬고 리드 상황을 지켰고, 후에 뭐 실점을 한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선발이 무너졌을 때 롱릴리프 역할을 해줘야 한다. 임창규 선수의 사용법을 좀 알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임창규는 구속보다는 역시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를 터널링을 가지고 쓰면서 가위바위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상대 타자들을 좀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임창규 선수가 물론 후속 이닝 실점을 하긴 했지만 2회 무사말로 막아내는 건 정말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장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고 계셨을 거예요. 2위는 바로 함덕주 선수의 2이닝 불꽃 피칭, 팀을 구한 또 올 시즌의 첫 번째 승리 투수가 된 함덕주 선수의 피칭인데요. 일요일 경기 9대9 상황에서 연장에 함덕주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저는 이번 이 끝내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닝에 굉장히 힘들 거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상위 타선인 조용호, 강백호, 알포드를 모두 삼진 처리하고 이닝을 마쳤고, 11회 초에 LG 트윈스가
한 점을 내고 함덕주 선수 멀티 이닝에 들어갑니다. 뒤에 투수가 유영찬, 송승기 이런 선수들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선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함덕주로 그대로 갔어야 하죠. 그래서 11회 말에도 또 까다로운 박병호를 파울플라이로 잡아내고 김준태 삼진, 황재균 유격수 플라이로 2이닝 무실점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로써 2023년 LG 트윈스 첫 번째 승리 투수는 함덕주 선수였고요. 2021 시즌에도 함덕주 선수가 이적 후 첫 승을 가장 먼저 LG 트윈스 투수들 가운데 했는데 아, 그 이후에 좀 부상도 있었고 부진했고 또 지난해는 아예 수술을 한 번 더 받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올해 정말 준비를 잘 했던 것 같고 이 활약, 이 한 경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올 시즌 내내 좋은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 오랜만에 이 말을 써봅니다. 이천웅 선수의 스퀴즈 결승타 다시 보니까 거의 땅바닥으로 가라앉는 공 정말 번트를 잘 댔더라고요. 이천웅 선수가 정말 이 번트 상황 되지 못했더라면 3루에 있던 주자 그냥 죽는 거고 네,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이천웅 선수 번트 잘 대줬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박혜민을 빼는 순간 스퀴즈는 상대 벤치에서 생각에서 사라집니다. 박혜민이 가장 스퀴즈를 될 확률이 높은 타자인데 이 선수를 빼면은 타격감이 안 좋아서 뺐으니까 이천웅에게 강공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해서 KT는 그냥 전진수비 스퀴즈에 대비하지 않는 살짝만 앞으로 옮겼는데 여기서 이천웅 선수의 허를 찌르는 또 염경엽 감독의 작전이 통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KT 위즈의 어떤 초강수 고영표 투입을 지워버리는 이천웅 선수의 결승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지난주에 개막 시리즈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생각이 나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오게티 여러 장면들이 있었죠. 뭐 켈리가 무너진 것도 있었고 또 실책도 있었고 주루사도 있었고 한데 저는 그냥 이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여기부터 뭔가 쎄했어요. 9대5로 이기고 있어도 넉 점 차와 다섯 점 차 이상은 다르기 때문에 한 점만 더 내면 경기 정말 여유있게 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LG 트윈스는 필승조가 좀 남아있는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한 점만 더 나면 되는 상황에서 이 선수의 호투로 인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소형준에게 9실점을 한 LG 타선인데 이상하게 작년에 이제 고영표나 이런 선수들도 공략을 했잖아요. 근데 배재성을 왜 공략을 못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배재성 선수가 올 시즌은 선발에서 좀 밀려서 지난해 2승밖에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6선발 혹은 이렇게 스윙맨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선수가 희한하게 또 원래 컨트롤이 좀 안 될 때가 많은데 LG전에 컨트롤이 좀 잘 되고 이렇게 지금 이 오지환 선수의 잘 맞은 타구가 또 박병호 선수의 거미줄 수비에 걸리면서 또 스타트를 끊었던 김현수 선수가 자동아웃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운도 안 따르면서 배재성에게 3이닝을 그냥 무실점으로 막혔거든요. 그래서 KT가 결국에는 이걸 기반으로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면서 8회에 넉점을 내면서 동점이 나왔죠. 그래서 경기 흐름이 결국은 추가점 못 내고 배재성에게 막힌 게 아쉽다. 다음에 만났을 땐 좀 공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오게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말말말 어제 경기에서 첫 승을 거둔 함덕주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입니다. 그동안 이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했는데 그래서 올해 더 이 훈련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하고요. 함덕주 선수가 왼손 투수지만 체인지업을 쓰다 보니까 왼손 타자에게 데이터가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어서 올해 슬라이더를 더 확실히 연마했고 남은 경기 건강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면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함덕주 선수가 사실은 8회까지 몸을 안 풀고 불펜에서 이제 날씨가 더웠잖아요. 낮 경기라서 볼 빨갛게 해서 이렇게 앉아있길래 혹시 몸에 또 부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연장전을 막기 위해 올라왔었고 잘 막아줘서 시즌 출발 산뜻하게 한 것 같은데 정말 이 함덕주 선수가 이 좌완 지금 불펜들이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렇게 또 필요할 때는 멀티이닝 전천으로 좀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팀이 필요할 때 좋은 피칭을 해줬고 말 그대로 이 경기 그냥 졌으면 7점 앞서던 걸 역전패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 위기에서 함덕주 선수의 좋은 피칭으로
위기를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막 시리즈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열린 KT와 LG의 매치업 1승 1패로 끝났고요. 두산 롯데 역시 1승 1패. 고척에서만 이제 키움이 이틀 연속 끝내기 승리로 하나에게 2승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NC, SSG, 기아까지 모두 1승 1패로 개막 시리즈를 나눠 가졌습니다. 자, 오늘 기준 KBO 리그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이 2승을 거뒀기 때문에 단독 선두고요. 공동 2위 그룹 8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연패로 최하위로 개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L팀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마무리 해볼 텐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또 이렇게 색다른 느낌으로 시즌을 출발하게 됐는데, 정말 어제 트윈스 볼트나잇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패하고 경기력이 어떻게 됐든 2패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보다 1승이라도 해서 정말 다행이고, 이제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3연전식 스케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LG 트윈스의 계속해서 승리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의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G 마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